조선왕조실록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났을까? 30초. 조선왕조실록은 유네스코에 등록될 만큼 귀중한 역사자료입니다. 1392년에 시작해 1910년에 끝이 난 조선왕조실록의 마지막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순종 3년 황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의 통치권을 대일본 황제에게 양려한다. 짐의 이런 조치는 그대들 민중을 잊음이 아니라 참으로 그대들 민중을 구원하려고 하는 지극한 뜻이니 시민들은 짐의 뜻을 능히 헤아리라. 조선왕조실록의 마지막은 일본에게 나라를 넘긴다는 내용으로 끝났네요. 긴 역사를 자랑하던 조선왕조실록이 이렇게 끝나다니 허무하고 슬프네요.